시간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되신 송태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신년 저 새해에 한국기독교 영통회 제36대 대표회장님을 취임하신 우리 목사님께 축하를 드리고 격려사로 설교 말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한 1년 동안 하나님 축복하셔서 영통회가 날로 날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저도 금년에 한장중 36대 대표회장으로 얼마 전에 취임했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똑같이 한 해에 36대 대표가 된 것도 하나의 좋은 인연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개혁총회 총회장이시면서 우리 한장중 공동회장님으로 이름답게 이미 정상에 오르셨습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또다시 더 크게 쓰시려고 업을 시켜서 영풍의 대표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 회기 동안 겸손히 리더자로 추진력과 설득력, 감화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새바람을 일으켜 영풍의 위상을 높이며 영풍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셨습니다. 이 시간 축사 시간인데요. 우리 증경회장님들이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아주 그래서 대표를 한 분만 하신다는데 그래도 나오셔야지요. 윤덕규 목사님 대표를 해주실 것이고요. 김찬양 목사님 올라오시죠. 김병수 목사님, 이기한 목사님, 이춘만 목사님, 한명기 목사님 이렇게 등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로 윤덕규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36대 정사원 목사님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21대 회장 때 처음으로 영풍의 연수원을 연세대학교 대감당에서 우리가 박종철 목사님 운영하시면서 시작했는데 자랑스럽게도 그때 1기 연수 받으신 우리 정상 목사님이 이제 영풍회가 대출한 대표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정말로 축하드리고 축하받아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정경회장님들, 종양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은 영풍에서 배출받지 못한 분들이 귀한 이회를 잘 운영해 오셨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제 정 목사님 시작으로 우리 영풍의 연수원에서 양육한 많은 훌륭한 죄종들이 앞으로 대표장에 힘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모사님 대표장을 축복하는 것은 제가 한결같은 모사님의 그 인품을 봅니다. 금이 귀한 것은 녹슬지 않고 변치 않듯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우리 정모사님 보았을 때 변함없는 그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녹슬지 않는 열정 제가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장례 총회장직을 또 맡아 수행하는 중에 대표회장직을 맡아서 함께 일을 감당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명령, 세력이 없을 텐데 우리 정목사님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명령이 넘쳐나는 열정을 보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뻐하셔서 일찍 대표장직을 맡아서 해야 될 것도 불구하고 이제 꼭 지금 필요하여 키워서서니 1년 반 잘 감당하셔서
이후로 우리 영풍이 크게 다시 한번 더 봉하는 그 일에 우리 목사님이 미랄 되시기를 바라고 축하의 말씀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도자협의회 사무총장님께서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준비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신 걸로 압니다.